예성농 포토레토 도큐멘터리 필름은 공카이 뮤직비디오 하츠 공카이 미드네. 보이나요? 이 풍경들이? 여기는 마카오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멋있는 건물 뭐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스플래시라는 뮤직비디오랑 굉장히 네, 잘 맞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더 신나고 경쾌하고 행복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려면 바로 마카오에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마카오를 찾았습니다. 자, 함께 나가시죠. 렛츠고! 저기 저 나도 좀 그 내가 들어가서 받는 거구나. 전화가 오면 보고 들어가서 그 상대방이 야 뭐해 나 지금 파티할 건데 와 라고 한 거죠. 그치. 어? 오케이 알겠어 갈게. 모시 야 그거 기꺼이마세 야 매쇼까 하이 긴다 나라스인데 소설 나라스타로 베트가 가겠어. 안 잡아 하이 이기마세요. 하이 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어제까지 잠을 안 자고 마카오로 왔어요. 그 한국 콘서트를 끝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사실은 하루라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더 완성도 있는 뮤직비디오를 찍고 제가 더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예 어제 촬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이카토 우선은 노래가 신나는 댄스곡이에요. 댄스곡이고 굉장히 신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신나는 노래가 시작이 되는 발판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파티 초대를 받고 나가서 놀러 가는 거죠. 신나게 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뭔가 이렇게 ます. 뭔가 이렇게 ましょう. 이거 별로야? 별로야? 별로래? 진짜? 간지 안 나와. 난 간지 원래 안 나는 사람인데? 원래 난 간지 안 나. 그렇게. 하이, 이제 공카이 오케이 됐어. 저는 도쿄. 네. 저는 사실 제 눈이 좀 날카로워서 시선을 잘못 보면 좀 째려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예성의 눈빛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의 가장 제가 생각하는 제 어필할 때 눈빛은 무표정할 때랑 웃을 때랑 눈빛이 많이 다르다는 상반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글쎄요, 내가 설렐 수 있나? 이게 정말 일본 특유의 난이도 높은 질문들인 것 같은데 뭐가 지금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남자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설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성아, 뭐 오빠, 뭐
밥 먹었어? 뭐 많이 피곤하지? 내 얼굴 보면서 힘내 뭐 이럴까? 이런 거 잘 못 자서 예, 지금 에너지가 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열심히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잘 예쁘고 멋있고 신나게 잘 찍고 가고 싶어요. 무사히 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뮤직비디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굴에 이렇게 부었냐? 아,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건 뭐냐? 뭐 사실 저는 노래의 포인트를 물어보는 질문이 사실 가장 어렵기도 해요. 단하게 나. 근데 뭔가 포인트라고 하기보다는 이 노래를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중간중간 또 추임새가 많아. 영어로 뭐 추임새도 넣고 뭐 제가 애드리브도 추임새를 넣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미해서 들으시면 이 노래를 더 신나게 재밌게 들으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때는 나한테 데리고 올까? 스티브 너무 많이 해요. 그치, 물이 너무 많았어. 하, 빛났을 때 빡 봐야 되는데. 빛났을 때 기억해. 괜찮아, 타이밍 괜찮았어요. 물론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 행복하게 하세요.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시죠? 뭔가 좀 지금 먹어야 너? 우산 보고 머리도 하고 먹어야 돼.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도전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들을 되게 즐겨 하는 편이에요. 스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저에게 가장 큰 예, 고민? 예사 마지막. 편승. 안녕하세요. 지금 방 안에서 파티에 나갈 준비를 하는 저의 모습을 촬영을 끝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드디어 이제 마카오의 이 풍경 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걱정돼요. 네, 제가 사실 파티라는 거를 태어나서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조용히 산, 뭐 이렇게 숲속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음악 듣고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또 생긴 거랑은 다르게 그런 거 좋아해서 조용한 여행 좋아해요. 친구들 부산으로 놀러 갈 때 저는 남해로 갔어요. 네, 그래서 약간 긴장돼요. 내가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을까. 네.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들 즐기고 좋아하시는 그런 클럽 문화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그런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노래 분위기에 잘 맞게 즐겁게 연기하면서 제 안에 있는 흥을 돋구면서 스플래시 뮤직비디오를 잘 찍겠습니다. 아이 갓도 좋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빌린 시간이 끝났대요.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함께 나가시죠. 렛츠고. 들어가? 나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살짝 들어가보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잠깐 너무 신난다. 마카오 오랜만에 와서 되게 좋아요. 슈퍼주니어가 옛날에 홍콩과 마카오에서 화보를 찍었었는데 지금 또 자켓 촬영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때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 문득 든 생각은 빨리 이 뮤직비디오를 잘 찍어서 일본 팬분들과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안에서 촬영을 마치고 이제 야외로 나왔어요. 약간 오 멋있어요. 보실래요? 제가 이번 앨범은 사실 저에게는 많이 여러 가지 도전이에요. 타이틀은 수록곡은 제가 쓴 노래이자 무라카미 류 센세이께서 가사도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오, 뭐야, 에펠탑이야? 아니구나, 에펠탑 비스무리한 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카테니시로? 아, 좋다 됐어. 오나카 이빠이 됐으네. 배부르단 말이 너무 기분 좋네요. 오나카 이빠이 됐으네. 구름도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죠? 와, 어때요? 다음 촬영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좀 이따 봬요. 저는 요즘에 일본 투어를 또 해야 되니까 일본 음악을 많이 듣고 있어요. 되게 우연찮게 이 노래를 접했는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예전에 활동했던 시기의 모습을 보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셨을 줄이야 너무 놀랬거든요. 마츠다 세이코 그분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의 여성사 제가 태어날 때쯤 활동하셨던 분이시지만 마츠다 세이코의 그 무슨 산호초지? 일본어로 아! 아오이 산고쇼 선생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가면 꼭 먹는 음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4일 동안 연속으로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뻔하긴 한데 스시를 좋아하는데 작년에 그 요코하마에서 콘서트를 하고 나서 갔던 스시집이 있어요. 거기를 또 가보고 싶고요. 마카오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멋진 풍경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 자체가 뭐 사실 딱히 뭐 제가 뭐 어떤 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풍경들과 건물들과 이런 호화수로 이런 멋진 풍경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스플래시의 뮤직비디오를 빛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 일본 투어를 제가 많이 못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못하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여섯 번의 공연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어떤 공연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지금 요즘에 가장 큰 또 이제 고민이기도 해요.
제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차예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다른 분들이 차 문을 열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열고 조심히. 마카오의 파리지 분수 때 보이세요? 아 사실 이게 물이 나와야지 멋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서 올라가면 위에 와 멋있죠. 네. 이번 제 앨범에 스플래시는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 나오는 추임새가 있어요. 뭐 호우 막 이러고 막 라 막 이런 막 이런 추임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다 보면 더 신나게 노래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귀 기울여보세요. 여러분들 더 신나게 네, 추임새와 함께 스플래시와 함께 하신다면 더 노래를 신나고 즐겁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0년을 넘게 받아온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저에게는 슈퍼주니어는 사실 제가 슈퍼주니어로 데뷔 안 했으면 우리 멤버들끼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만약에 슈퍼주니어로 데뷔를 못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아 그냥 뭐 신동이는 약간 다 농담 조금 섞어서 뭐 동네 뚱뚱한 형, 뭐 PC방 알바 형, 뭐 동해는 목포에서 고기잡이 했겠지, 조기잡이 했겠지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참 모든 멤버들이 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마 제가 팀에서도 그런 팀에 대한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아마 제가 1등이지 않을까. 그만큼 슈퍼주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순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점을 보듬어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팀이 있었을 땐 그걸 몰랐거든요. 팀은 저에게는 뭐 물과 같은 존재, 산소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인생에는 슈퍼주니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크게 박혀 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찍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중간중간 사실 쉴 틈이 없었어요. 뭔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좀 촉박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유 없이 촬영을 계속 했는데 피곤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또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래시 안무는 연출가 마사오상이 짰어요. 근데 저는 안무를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자유분방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 예. 예스맨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안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어쨌든 같은 춤꾼으로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안무에 되게 긍정적인 의미와 예. 바른 길을 가라는 예. 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많이 힘들었지만 예. 이게 참 힘든 것도 일하는 것도 그 모든 게 사실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성이 제가 여자분들에게 사실 저는 뭔가 멘트보다는 눈빛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또 일본에서 공연을 제가 하면 팬분들이 정말 무언가의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분들의 그 눈빛을 통해서 노래를 전달하고 얘기하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게 돼요. 그 진심 어린 눈빛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을 주는 요소이기도 한데 설레이기도 하고요. 네. 뭔가 이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진심 어린 눈빛을 봤을 때 많이 힘이 됩니다. 저는 네, 뭔가 네, 진짜 지금의 저처럼요. 힘을 내세요. 파이팅.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야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한 그 시간들이 더 의미가 있어질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아직 잡혀있는 건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작년 공연과 색다른 또 다른 저만의 공연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한도 5, 6, 7, 8, 9. 그리고 이쪽은 또 누구でもいいんで 나갈 수 있는 거라지. 아 5, 6, 7, 8.
네, 아 정말 오늘 네, 무사히 스플래시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또 마카오에서 네 이렇게 촬영이 끝났고 또 지금 바로 이 순간 일본 저녁에 예, 무라카미 센세와 저 예성이가 함께 온갖고 작업을 한 또 이제 뉴스가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스플래시 뮤직비디오 뿐만이 아니라 예성 싱글 2집 많은 기대 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하이, 슈퍼주니어の 예성です. 今日は僕の 신曲 스플래시の プロモーション ビデオ 初披露します. 제히, 楽しみに 知ってください. では, どうぞ.
제가 이번에 싱글 2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예, 또다시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네, 이번 앨범 아쉬움을 살짝 남겨줄 수 있는 딱 두 곡으로 또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도 제가 앨범에 또 이제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예, 감사하게도 무라카미 류 선생님께서 가사를 또 써주셨어요. 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은 여러분들 살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저 댄스 가수잖아요, 그쵸? 네, 안 놀랄 수도 있겠네요. 예, 스플래시라는 경쾌하고 다가오는 여름에 굉장히 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댄스곡이에요. 네, 굉장히 또 신선하고 세련된 그런 약간 팝의 느낌이 가미된 그런 댄스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펑키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나게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노래가 되지 않을까. 네,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성 싱글 2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뵈러 가는 그날까지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